저는 최근에 가장 관심을 끌고 있는 차지요. 아프리카 사슴이란 뜻이라는 임팔라입니다. 대형 세단 시장에 한번 지진을 일으켜보겠다라고 왔습니다. 바로 그 녀석을 레시 3.0에서 갑니다. 네, 임팔라의 앞모습이죠. 제가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쉐보레 모델의 디자인은 조금 구리다! 막 이랬거든요. 이 임팔라 디자인은 정말 구리지 않습니다. 까마로의 그 앞모습을 그대로 따와서 범블비를 보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가지고 굉장히 크다, 웅장하다, 역동적이다. 그리고 약간 최상급 모델의 라디에이터 그릴과 앞모습은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임팔라 딱 봤을 때 길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길이만 5110mm, 5m가 넘습니다. 아무튼 그랜저나 제네시스보다는 크고 에쿠스보다는 겨우 고작 5cm 작다고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발자국 정도 우는 엄청난 길이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축간 거리는 그랜저와 제네시스보다는 임팔라가 좀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내부 공간이 좀 작을 것 같긴 한데요. 예, 제가 바로 뒷자리가 좁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왔지 않습니까? 또 엄청 넓은데요, 진짜? 아, 진짜로 레그룸 보시겠습니까? 이만큼 헤드룸은 뭐 이렇게 큰 차이는 없지만 아무튼 레그룸 자체는 엄청 넓고요. 그리고 이제 뒷좌석도 뭐 물론 이거 내려서 할 수도 있겠지만 뒷좌석에 또 이런 또 작동할 수 있는 앞에 있는 이거 럭셔리하고 이거 또 컵 홀더도 있고 이거 신경 많이 썼네. 의외로 한국 사람들은 뒤에서 작동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뒤에 사장들이 많이 타니까 사장 컨셉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야 잘해놨네. 아무튼 이걸 집어넣고 세 명이 타도 넓다 크다. 근데 이제 세 명이 타게 되니까 딱 보니까 목 받침이 없네요. 두 명이서 넓게 타고 가라는 사실상 4인용으로 써라는 그런 의미인데 굳이 한 명을 태워야겠다 하면은 저같이 좀 작고 예쁜 인형 같은 사람을 앉혀놓고 가면 목 받침 없어도 그냥 쭉 갈 수 있는. 그리고 20인치 알로이를 해놔서 굉장히 또 커 보입니다. 이 녀석 또 마크도 눈에 딱 들어옵니다. 아프리카 사슴. 그리고 저 앞에 임팔라라는 어떤 로고를 세워놓으면서 다이내믹하게 잘 빠졌고요. 또 눈에 띄는 게 스마트 잠금 시스템이 앞좌석에만 있는 게 아니고 뒷좌석까지 여기서도 문을 잠글 수 있는 그런 기능도 탑재한 게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임팔라는 은색입니다. 이게 실버 색깔인데 미국에서는 10가지 색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에는 딱 3가지 색상만 가지고 왔다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취향의 색깔로 은색, 검은색, 흰색 뒷모습을 보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조금 저는 앞모습은 굉장히 웅장하고 크고 그랬는데 좀 작아 보여요. 그리고 운전 중에 이제 깜빡이 이 리어 램프 색깔과 똑같아서 살짝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운전할 때 주차가 조금 할 수 있는. 왜냐면 원래 주황색으로 이렇게 색깔을 달리해줘야 눈에 확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 그거 좀 유의하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뒷모습 어쨌든 V6 그다음에 LTZ라는 최상급 버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와 정말 깊숙하네요. 깊숙해. 그리고 엄청 넓고 쉐보레 측에서는 골프백 5개가 들어가고 보스턴백까지 들어간다고 하는데 들어갈 것 같아요. 저는 뭐 그냥 쭉 들어갈 것 같고 500m가 넘는 그래서 그랜저 제네시스보다도 훨씬 넓은 공간을 확보하고 있다. 그리고 스페어 타이어가 있다 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그러나 자동은 아니다. 트렁크 하나만큼은 국내 최고 짱 인정 이번에 짱. 저는 일단 외관 첫 느낌은 좋습니다. 그래서 또 제일 중요한
또 차량 성능, 주행감 따라오시죠. 바로 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한국 GM에서의 위크 포인트는 대형 세단이었거든요. 알페온이 있었지만 이제 알페온 볼 수 없어요. 이제 안 팔리니까 안 팔리면 어떻게 해야 돼? 끊어버려야죠. 그래서 단종됐습니다. 단종. 그래서 단종된과 동시에 대형 세단의 대항마로 갖고 온 녀석이 이 임팔라인데, 한국의 인기 차종은 사실 디젤 모델입니다. 그래서 임팔라도 디젤 모델도 나오겠구나 했는데 온리 가솔린 모델밖에 없습니다. 마케팅 부사장하고 얘기할 기회가 있어서 제가 직접 물어봤습니다. Hi, Marco. Do you remember me? 왜 디젤, 한국은 디젤 인기가 많은데 디젤 모델을 갖고 오지 않았느냐? 가솔린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고, 아메리카, 미국에서는 디젤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기름값이 싸니까. 어쨌든 쉐보레 임팔라는 디젤 모델이 없다. 그리고 이 엔진 자체가 또 무시, 그래서 어마무시한 엔진을 꽂아놨어요. 사실 캐딜락은 엄청 잘 모르지만 XTS 차량에 들어가는 V6 3.6L 엔진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큰 힘을 발휘하는, 뭐 캐딜락이나 쉐보레나 거의 같은 형제 아니겠습니까? 그런 심장을 왔다 갔다. 근데 실내도 정말 제가 딱 봤을 때 그냥 새로운 차예요. 그냥 뉴카 와서 일단 느낌이 되게 넓다. 옆에 있는 조수석과 또 운전석 사이에 간격도 굉장히 넓고, 정말 몸으로 느껴지는 크기가 굉장히 넓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센터패시아 구성과 버튼들, 이런 구성이 옛날 그 쉐보레 작은 차량들의 구성하고는 조금 다르게 굉장히 좀 심플하면서도 직관적으로, 지금 제가 최상급 버전을 타고 있는 모하비 톤이라고 하는 요 시트 색깔 이 자체가 굉장히 세련된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 노랗다 보니까 이 유리에 바로 반사가 돼갖고 반사율이라고 하죠. 반사율이 좀 심해서 운전하는데 자꾸 신경이 거슬립니다. 물론 뭐 엄청난 위험 데미지 요인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 반사율에 비치는 이 모습이 너무 선명하기 때문에 좀 운전에 거슬린다는 점은 조금 아쉽다. 계기판은 딱 보면 미국차 좀 막 세련된 느낌보다는 약간 촌스럽다라는 그런 느낌을 갖지만, 유심히 보면 재밌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기어 변속기 이것도 무난하게 그냥, 저는 위아래로 쭉쭉 하는 걸 싫어하는데 어쨌든 직선으로 밀고 내리게끔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가장 제가 USB가 어딨지? 라고 했을 때 이걸 만들어놨네. 으아! 좀 나를 멋있잖아요. 아유, 이게 바로 어떤 포인트를 준 거죠. 그래서 USB 꽂고 충전도 할 수 있게끔 돼 있고, USB 필요 없지 않으면 이제 무선 충전도 가능하게 여기 무선 충전 시스템도 해놨습니다. 지금 이 카플레이는 아시죠? 애플 아이폰만 가능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홈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딱 뜹니다. 그래서 연결을 시켜놓으면 연동돼서 작동할 수 있는 거. 임팔라의 안전성은 정말 미국에서도 인정해준다. 무려 에어백이 10개나 터진다. 그러니까 이게 풍선이 되는 겁니다. 팍 박으면 풍선이 되는 거야. 그래서 뭐 기기기기 아무리 맞아도 완충 효과가 있는데, 이것도 또한 또 안전성을 대폭 강화했다. 그리고 또 편의장치들, 안전장치들이 또 뭐가 있냐면 뭐 전방 추돌, 경고등, 그 다음에 차선 이탈 깜빡이 켜지 않고, 조향등이라고, 조향등 켜지 않고 차선 옮기면 삐빙 소리 나고, 또 차선을 그냥 또 그냥 지나치면 또 삐빙 소리 나고, 뒤에서 차가 가까이 있으면 또 삐빙 소리 나고, 그리고 사각지대 경고등 있으면 또 불 밝혀주고, 다 있어요! 다 있어! 아무튼 모든 모델에 기본적으로 이 편의장치를, 안전장치를 다 넣어놨습니다. 그거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런 것도 뭐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경쟁력이 있다라는 게 쉐보레 측의 자랑입니다. HUD 요거까지 넣어놨으면 완전 대박일 텐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아쉽네요. 그걸 딱 넣어놨으면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딱 나왔으면 훨씬 더 멋있었을 텐데. 임팔라의 성능, 퍼포먼스를 또 제가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 일단 재원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앞서 말씀드렸지만 3600cc에 마력은 309마력, 그 다음에 최대 토크는 36.5kgm 라고 재원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전 약간 기본적으로 이제 재원상으로도 제가 토크발은 한 40토크 가까이 좀 나와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느낌과 함께 제가 지금 고속구간과 저속구간, 중속기간을 다 달려봤는데 재원상의 느낌과 김대원 기자 저 레이시 3.0의 느낌은 조금 다르다. 조금 더 고속에서 더 힘을 좀 내주고 저 3000rpm에서 좀 더 강한 토크발을 내줘야만 좋겠다 라는 느낌이 듭니다. 임팔라는 드라이브 모드를 그냥 한 가지 모드로만 했습니다. 엑셀로만 밟아라. 그러나 하나 추가했죠. 매뉴얼 모드는 있습니다. 그래서 M자로 써있는 모드로 가게 되면 매뉴얼 모드로 가게 되는데 대부분 이제 제가 아는 많은 차들은 이제 핸들 아래 헤드시프트 형식으로 이렇게 있는데 이 임팔라는 변속기에 붙여서 플러스 마이너스 또 해놨습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이게 뭐지? 라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거 매뉴얼 할 때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로 하고 매뉴얼 모드로 있을 때도 퍼포먼스도 뛰어나다고 합니다. 4단 정도에서부터 팍 밟으면서 치고 가니까 100km 그냥 올라가고요. 한 3000rpm 오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탁탁탁 변속을 해주면 반응을 바로 탁탁 보여주네요. 아이고 또 나름 또 재밌네 이렇게 하니까. 차가 문제 큽니다. 큰 만큼 회전 반경도 크지만 상당히 코너링을 잘 돌아주고 있습니다. 좋은 거는 저는 굉장히 조용하다. 정숙성은 제가 볼 때 100점 만점에 100점 드리고 싶습니다. 품절음도 거의 진짜 거의 없어요. 약간 노면 소음은 조금 있긴 있지만 그래도 가솔린 모델의 장점을 극대화시킨 것 같아요. 네, 쉐보레 임팔라 하루 종일 운전도 해보고 뒷좌석도 앉아봤는데 또 오너 드리븐 그런 느낌도 나고요. 또 뒤에 소파에 앉았을 때 느낌이 나는 쇼퍼 드리븐도 나름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놀라운 성능과 각종 안전 편의 장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상급 버전은 4,191만원입니다. 4,200만원이 안 되죠. 그리고 최하급 버전은 3,400만원 초반이거든. 4,409만원일 겁니다. 아마 그 정도 되는 가격으로 굉장히 경쟁력 있는 승부를 펼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랜저, 심지어는 제네시스 자켓단에 나왔던 쉐보레 임팔라! 과연 그 결과는 임팔라! 마니팔라! 레알 시승기 3.0이 출발합니다.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주에 멋진 차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좀 새로운 거 아니겠습니까? 괜찮지 않아요? 바이바이! 행복하시고 건강하십시오. 쉐보레 임팔라였습니다. 팔라팔라 임팔라. 큐! 네, 보이십니까? 태풍이 오고 있습니다. 태풍이 와도 레알 시승기는 찍어야 되니까 이렇게 열심히 찍고 있는데 아우 너 쉽게